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하고 얼마만큼 자주 만났습니까? 직접 만난 건 한 번입니다. 한 번 언제죠? 올해 초 정도에 한 만났습니다. 올해 초에 한 번밖에 안 만났다고요? 네, 그 직접 만난 거예요. 전화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얼마나 자주요? 그렇게 자주 하지는 같지 않고요. 예. 자, 여기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 일지에 등장하는 우병우 팀, 국정원 팀 구성의 육국 국장급, 이 사람이 바로 추명호 국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병우 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지금 땅속에서 울고 있을 거고요. 오늘 청문회를 김영한 민정수석 모친이 보신다면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김영한 민정수석 모친은 인터뷰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래도 우병우 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해설을 해드리죠. 우병우 팀이라는 것은요, 국정원 추명호 육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여기서 갖다 쓰죠. 그리고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우병우 수석이 롯데 잠실에서 보고를 따로 받았죠. 그렇죠? 의원님,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자, 국정원 2차장 최윤수 2차장은 모르십니까? 압니다. 잘 알죠? 예. 얼마나 자주 만나시고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우병우 사단입니다. 자, 조금 전에 김기동 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현직 지금 부패 방지 특별 수사 단장이에요. 그렇죠? 예. 네.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우병우 자. 사단이라는 거는 언론에서 붙인 얘기입니다. 네, 무슨 사조직도 아니고 글쎄요, 뭐 언론에서 정기 모임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시겠죠? 예. 이렇게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가 있는데도 우병우 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국민들이 지금 전부 욕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 김영한 수석이 8월 7일 날 이것을 적으면서 이걸 그 당시에 바로 밑에 비서관 아니에요. 민정비서관. 그렇죠? 예, 예. 예. 민정비서관의 우병우 팀이 바로 이런 뒷조사를 하는 팀이었는데 자, 정윤회 문건이 등장했어요.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 이렇게 등장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감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그걸 작성한 공직기관 비서관이서 작성을 했는데 거기서 그 문건이 쭉 유출이 돼가지고 세계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 결론을 자, 냈지 않습니까?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찌라시라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짜고 치면서 지금 와갖고 무슨 검찰 핑계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거를 알고도 1위 권력순위 1위 최순실 이거를 감찰을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아주 무능한 민정수석이죠.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허위 문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 그걸 사실이라고 막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좀... 예. 허위 문건이라는 게 민정수석실이 내린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윤의 문건과 관련해서 정윤의 집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한 사람이 바로 당사자고요. 저 아닙니다. 자, 그 검찰 수사 아까요. 결과입니다. 그건. 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6월 4일까지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위에서 청와대에서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가죠. 그런데 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해경 전산 서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통화했던 검사가 윤대진 검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예, 윤대진 네? 있습니다. 윤대진 검사하고 예. 통화하셨죠? 있을 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하고 대질 신문하면 이게 다 나올 얘긴데요. 예. 자, 이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까 그거 압수수색하려면 영장 다시 끊어라. 이게 본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요리 돌려서 얘기하고 조리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앞에서 지금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 이날 윤대진 검사는 영장 다시 끊어서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검찰 수사 관여해도 됩니까? 그렇게 관여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죠? 상황만 그렇죠? 파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상황만 파악한 그럼 왜 민정비서관이 상황을 파악합니까? 두 기관 간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정식으로 법무부에다 얘기라든지 그게 정상적인 루트를 밟는 것이지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업무 지시 같은 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만 해본 건데. 영장 다시 끊으라는 게 업무 지시가 아닌가요? 영장 다시 끊으라는 말씀 저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윤대진 검사하고의 대질 신문에서 예. 확인될 것입니다. 예. 자, 효성 사건 맡으신 적 있죠? 예, 예. 효성 예, 그렇죠. 둘째 아들 사건. 둘째 아들 맡았습니다. 네, 김준규 예.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 소개시켜 줬죠. 예, 그렇습니다. 네, 2억 받으셨죠? 수임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 2억 수임료 신고했습니까? 신고는 다 정확히 했습니다. 신고 안 돼 있던데요? 신고했습니다. 지금 제가 변협으로 받은 그 신고 내역서에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변협에는 자, 수임료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거 예. 받아서 민정비서관으로 2014년 5월 달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누가 옮겼습니까? 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병호 수석이 했습니다. 왜? 그 당시 특수 3차장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국정원 2차장으로 가 있는 최윤수입니다. 자, 이것이 다 지금 우병우 사단입니다. 의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검찰에서 왜 어떻게 재배당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자, 특검에서 다 밝힐 겁니다. 예. 네, 오늘 2억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확인한 거만 그거는 제가 밝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못 밝히냐면 이게 수임 신고가 안 돼 있더라고요. 수임 신고는 국세청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그 탈세든 뭐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리고 수임 내역은 저기 사건 내역은 신고했습니다. 변협에 그 저는 저기 그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변호사 활동했고 신고 다 했습니다. 자 우병우 정인 이 건은 국세청에 신고 사실 확인을 떼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